연구원과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맞아요.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제가 사진 이렇게 뿌이에서 올렸어요. 뿌이 특이한 마스크를 썼네. 그런가? 그냥 마스크인데. 그냥 마스크예요. 그냥 마스크. 안녕. 오늘 뭐 했어요? 근데 요즘에 느낀 건데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추워. 춥고 그냥 이제 출근하거나 이제 퇴근할 때 느낀 건데 이제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막 너무 추워가지고. 예, 붕어빵. 붕어빵 작년에 제가 몰아서 많이 먹었는데 저기 뭐냐 이번 연도에는 안 먹었어요. 예. 제가 지금 요즘에 원래 옛날에는 막 귀마개 하고 다녔는데 이제 에어팟 같은 거 끼잖아요. 근데 이제 귀가 시렵잖아요. 귀가 시려가지고 요즘에 노래는 듣고 싶은데 귀가 시려울 때 저는 이거 써요. 이거 이렇게 에어팟 맥스 이렇게 딱 쓰고 다녀요. 그러면 춥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보온성이 있어가지고 따뜻합니다. 목도리요. 목도리 하고 다니죠. 예. 귀가 따뜻해집니다. 달라고요? 저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 이거 뺏기면 이제 저귀 가릴 거 없는데 이제 아주 큰일 나요 저. 맞아요. 목이 길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맥스킨 모습. 맥스킨 안 끊기려나 이게? 끊기는 거 아니야? 안 끊기네. 둥치. 이렇게 끼고 출근합니다. 퇴근하고 밖에 나갈 때덜 추워요. 왜 뭐가 달라졌어요? 이 뭐가 달라요? 왜요? 오, 왜? 잡으면 안 들려요? 오, 제 목소리만 들려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다, 1번. 이거 안 좋다, 2번. 좋다, 1번. 안 좋다, 2번. 알려주세요. 오, 뭐야, 비슷한데? 오, 뭐야. 2번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1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어려운데? 둘다 좋아. 저 사실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흐리기 들려요? 뭐잘안 들린다면, 뭐, 이렇게. 빼고 하겠습니다. 굳이 낄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예, 낄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 맞다, 제가 버블 라이브를 이제 하면은 제가 한번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게임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PC방 간단 말이에요, PC방. 근데 PC방 가서 이제 게임을 했어요.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닉네임이 김태래예요. 김태래. 제 닉네임이 김태래인데 이제 그게 이제 멀티 게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사람들이랑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같은 팀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 태래다 태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어? 그래서 처음에 저를 알아보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자기 혹시 너 테레 좋아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아니 난 좋아하진 않고 그 테레가 나야 했더니 뭐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맞다 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야 너 같으면 믿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저라고 막 어필을 했죠. 어필했어요.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심 없던 분들도 막 이제 관심 좀 가지면서 야 너 같으면 믿겠니 친구야? 응? 안녕. 이제 잘 들리죠, 이제? 아, 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끝까지 나는 테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끝까지 그분이 안 믿었죠. 근데 제가 그때 제 닉네임이 김테레인데, 그분 닉네임도 특이했어요. 그때 뭐였지? 그때 그분 닉네임은 권은비 선배님이었어요. 그 이름이.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권은비 선배님의 팬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이 보기에는 제가 그냥 테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 아쉽다 끝까지 이제 막 저희인 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친구 추가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친구 추가까지 보냈는데 그분이 안 받았어요 친구 추가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다. 예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화랑이 형이랑 같이 PC방 갔어요. 왜냐면 이제 숙소에서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화랑이 형이랑 가서 이제 또 게임을 했어요. 게임했는데 같이 팀에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또 이제 이름이 닉네임이 꽉꽉이었어. 꽉꽉이 이름이 꽉꽉이 꽉꽉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이러는 거야. 헐 테레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 나는 템페스테를 알게 되면서 막 좀 더 내 인생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템페스테를 만나면서 인생이 밝아졌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저 진짜 테레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예 댓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는데도 댓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하다가 이제 게임 나갈 때쯤 됐어요.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아 테레가 보고 싶대요 일부러 이제 장난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대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게임 하는 내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게임 했는데 되게 추억이 많은 게임인데 뭐 재밌었고 좋았어요. 꽉꽉이시여 꽉꽉이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꽉꽉이 씨 네 나중에 또 보면 좋겠어요. 네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 제가 그 닉네임을 제가 그 예전에 연습생 그런 거 하기 전부터 하던 닉네임이었어요. 그게 좀 약간 나온 지좀된 게임인데 닉네임이 김태리였어요. 그래서 뭐 연습생 그런 거 하기 전부터 닉네임이다 보니까 별 신경도 안 썼고 닉네임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지금까지 닉네임 쓰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무슨 게임이냐고요? 무슨 게임인지 비밀이에요, 비밀.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그 게임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알려드리면 제가 친구 추가가 막 무수히 많이 올것 같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친구 추가 창 계속 막 귓속말 하고 막. 뭐, 친구 추가 안 하면 뭐 귓속말 못 하겠지만, 아무래도, 예. 애매해지니까. 무슨 게임인지 비밀입니다.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아, 네. 네,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살면서 이런 하게 될줄 몰랐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또 요즘 게임 말고 뭐 하냐고요? 요즘, 솔직히, 도충이 요즘에 쉴 때, 게임 말고 하는 게 없긴 한데, 제가 요즘에, 원래 나온 지좀 오래, 좀된 게임인데, 요즘에, 폴가이즈라는 게임 하고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로 폴가이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신기하게도, 닌텐도 스위치로 폴가이즈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잘 되거든요. 제일 되게 재밌고, 만약에 스위치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거 무료화 돼가지고 모든 분들 할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하면은 되게 약간 뭐라 해야지? 되게 사람이 긴장되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8번 출구? 그 게임? 네, 뭐 제가 사실 게임 얘기 말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막뭐 재밌는 얘기 뭘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동물의 숲이요? 동물의 숲. 아, 그거 제가 그 동물의 숲에 사과나무, 체리나무, 배나무 무슨 나무 그냥 종류를 다 심었어요. 다 심어가지고 우선 원래 집 대출 다 갚았고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집을 꾸며야 되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심었다 보니까 그 나무를 다 뽑을 엄두가 안 나요. 그걸 다 뽑아야 되는데 진짜 가수원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멋있게 만들려면 이제 그 무수히 많은 나무들을 다 뽑아야 되는데. 아,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네. 네, 과일숲. 네, 과일숲에 살고 있어요. 네. 모동숲이 아니라 과일숲. 네, 맞아요. 아이분들 데리고 테레 답, 근데 또 그거 이제 뽑으려고 하면은 아마 또 친구 추가하고 막좀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좀또 많은 분들이 들어올 텐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뭐 알고 계신 이제 일본 이제 애니메이션 OST 있잖아요. OST 그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분 정도로 나온 걸, 1분 정도 분량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직 안 나온 부분 중에서도 되게, 뭐라 해야 하지? 되게 매력적인 파트들이 많으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기분은 이렇게 또 OST로 이제 먼저 이렇게 막 이렇게 먼저 보여드린다는 게 기회가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한마디로 잘하고 싶죠. 그리고 너무 좋은 기회고, 게다가 또 한국이 아닌 또 일본, 이제 템페스트가 자주 갔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뭐 팬 이벤트, 팬 사인 이벤트가 아닌 정말 이제 뭐 이런 식 뭐 약 뭐라 해야지 뭐 약간 살짝 공식적인 스케줄 그런 느낌을 간다고 하니까 좀 더 뭔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대되는 것도 있고, 우리 아이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기대해주세요. 아, 저 목소리요? 키세이노 가이네 도리아라웨이카 콩가라카타 컴플 도우마 토마이즈 아데이. 아까 오늘 이제 되게 보니까 영하 막 되게 26도 막 체감상 거의 26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된, 그 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추위예요. 그래서 정말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새 이어폰을 사고 싶은데 추천할 게 있나요? 이어폰이요? 이어폰? 저 잘 몰라요. 미안해요. 잘 몰라가지고. 네. 네, 감기 조심해야 되네. 워시, 워시요? 그 영화 안 봤어요, 저. 그, 요번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봤던 게, 짱구 그 극장판 말고는 없어요. 또 짱구 극장판 또 새로 나온다 하던데, 또 그걸 공룡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보러 갈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되면은 가고, 뭐 안 되면은 나중에 기다렸다가,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걸로 보면 되니까. 네. 짱구 3D요? 원래 2D가 원래 짱구 되게 원조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느낌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3D가 좀 더 입체감이 있다 보니까 살짝 약간 좀 익숙치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노래 추천이요. Can't Stop Shining이요. 그 다음, 저 마이데몬이요. 마이데몬 안 그래도 이제 그게 아마 16화인가 15까지, 15화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14화인가? 아마 두 개 정도 남겨놨어요, 제가. 제가 뭐 또 바로바로 보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맞아, 끝났죠.
막 요즘에 또뭐 옛날부터 계속 흥행하고 그랬지만 또 아이분들이 또 환승연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환승연애 뭐 제가 뭐 환승연애 되게 약간 짤막하게 나오는 뭐 좀 쇼츠 같은 걸 이제 봤는데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지 되게 스파이시하더라고 맵더라고요 좀. 예, 그래서 좀 재밌어 보이긴 했는데 사실 막 남의 다른 사람들의 그 막 연애 그런 거 막 그런 거 보는 거 별로 사실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잘 안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예전에 환승연애2를 조금 보긴 했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그 제 학교 친한 친구가 재밌대요. 그래서 어떨 결에 시간 생겨가지고 챙겨봤어요. 근데 챙겨보다 잘 보고 있었는데 그 챙겨 잘 보는 와중에 활동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됐어요. 환승연애 2에 제가 나왔다고요? 뭐 그럴 일은. 네. 환승연애 나오면 이제 막 우리 아이분들 우는 거 아니에요? 아 다시 보기. 제가 그것도 봤어요. 그 뭐더라?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그 자기 친구가 환승연애 3인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나왔는데 이제 그 친구분들이 되게 놀리면서 되게 깔깔깔 웃으면서 되게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아 이분들 되게 친하시구나. 되게 이만큼 친하니까 막 서로 이렇게 놀리고 막 웃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솔로지옥인가? 솔로지옥이에요? 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솔로지옥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제 너무 화기애애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되게 뭔가 좀 사람들이 좀 맑아 보였어요. 좀 해맑고. 네. 저요? 솔로지옥 안 봐요. 저 그런 프로그램 보는 거 없어요. 저 보는 거는 지금 마이데모 말고는 보는 게 없어요. 저. 네, 저 연애 프로그램. 네, 거기에 이상하게 저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본가에 가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너 저기 환승연애 봐라. 환승연애 재밌다. 이제 막 챙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끝내 보지 않았죠. 네. 아무래도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래도 되게 제 주변에는 많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저희 저기 이모도 보고 친척들도 보고. 예. 네. 뭐 되게 남자분들은 별로 잘안 보시는 것 같은데. 되게 어머니들도 은근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워낙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조승현 선배님도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MC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막 되게 리액션 이렇게 하는 거본적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거기서 뭐 OST라 해야 되나? 그것도 부르셨잖아요. 그 해가 될 거야, 해가 될 거, 해가 될 거, 불렀잖아요. 예. 그 되게, 그, 제가 듣기에는 그 인트로 부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노래 잘 모르는데, 예. 테레 미국 가면 안 돼. 미국이요?
미국이요? 미국? 응답하라요? 응팔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살면서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베테랑이 제일 인상 깊었고요. 전 되게 제일 재밌게 봤었던 영화예요. 뭐 그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뭐 영화들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베테랑이 제일 재밌었어요. 뭐 드라마는 지금 아이데몬, 예, 지금 보고 있고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도깨비도 너무 재밌게 봤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 아무튼 엄청 많아가지고, 예. 아, 그, 한소희 배우님이 나온 것도 재밌었는데. 아, 마이네임. 맞아, 마이네임. 그것도 봤고, 시그널. 아, 너무 재밌죠, 그거. 시그널 봤고, 꽃보다 남자 봤고, 예. 로스쿨? 로스쿨, 사냥개들 봤죠? 사냥개들, 그, 우도환 배우님이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미국 드라마요? 미국 드라마. 잘 안 봐요. 호러 작품 제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좀 약간 보고 나면 좀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게임했어. 내가 아까 게임한 거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네, 이제 슬슬 들어가야죠. 이제 추우니까. 이제 거의 12시도 다 됐고 이제 형들도 이제 여기 좀 써야 된다 해가지고 저 이제 짧게 찾아왔고 저 이만 가야겠어요. 핫팩 들고 다니고 놓고 왔다. 네, 조심하고요. 네, 알겠어요.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 내일도 파이팅. 네, 파이팅해요. 알겠죠? 테레 생각 많이 하도록. 오케이, 바이바이. 안녕.